서영 씨하고 부인이신 분들은 역시 갈라섰군요. 야, 만약에 자동으로 찍어왔다. 아하. 이거 자동 번호였다면 한 10%나 줄까 말까 합니다. 이건 뭐 그냥 내가 사도 되는 거니까, 그죠? YP가 정말 하나하나 수동으로 찍었다. 그 굉장한 노력과 어떤 그 결과인 물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때는 정말 반을 줘도 아깝지 않죠.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꿈을 꿨습니다. 네네네.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, 어머. 똥이 똥! 아이고! 산처럼 쌓이고! 때마침 제가 거기에 빠졌어요. 어, 너무 기분 좋게 딱 깼는데 어머! 대박이다! 그래서 제가 만 원짜리 한 장을 딱 지면서 남편한테 운동 갔다 오면서 제가 복권 두 장만 좀 사달라고 싶어요. 그런데 5,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됐어요. 그냥 똥 꿈이었던 거죠. 네네. 근데 만약에 됐어요, 그게. 그것은 저의 좋은 꿈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 복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은 일심동체입니다. 그 연도가 아세요? 예. 언제든 그 좋은 기운으로 제가 텔레파시를 통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네네. 그렇게 번호를 뽑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돈은 제 거예요. 내 거. 우리 이성진 씨는 네. 안 나눈다. 네. 아주 뭐 결연한 표정으로 지금 대답을 준비하고 계세요. 제가 남편한테 한 5,000원짜리를 받아서 다섯 줄의 로또를 제가 샀어요. 순수하게 제 손이 묻은 그 명확하게 제 복권입니다. 그러나 단지 남편이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. 5,000원을.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5,000원만 주겠습니다. 저는 저 아주 냉정하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만약에 거꾸로 꽝이었다면 네네. 어? 내 돈 뭐 5,000원을 냈다. 여보 미안해 내가 결정을 잘못했으니 500원을 다시 줄게 어느 여자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당첨이 되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. 자기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볼 때는 네네. 사실은 안 나눠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줘도 되지만 왔다 갔다 거마비 정도 이승기 씨랑 내 남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내 와이프였으면 5,000원 받는 거예요. 나누긴 나누는데 5,000원? 당연하죠. 무섭네요, 무서워. 알겠습니다. 일반인들 얘기 들어봤고요.